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보고 전략도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실적이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LG, 엔솔, 또 SK 하이닉스까지 이 시총 1, 2, 3위 종목들이 지수를 네. 한 33포인트 정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지수 상승의 3분의 1을 이 시총 3위까지의 네. 기업이 이끌어 올린 건데 역시나 주인공은 실적입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명랑대첩에서 이순신 장군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한테는 실적이라는 마지막 보물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도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낙폭이 크고 거기에서 보수적으로 상당히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과정이었지만 자그마한 호재도 크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자그마한 호재가 바로 실적이라는 호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적이 자그마한 네. 호재인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적은 100점짜리 실적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매일 감만 맞다가 약 맞고 미 맞으면 잘한 거잖아요. 네. 과거 같은 경우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진보상까지 줬습니다. 그 정도로 성적이 올랐다라는 뜻에서 그런 진보상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은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시장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네라거든요. 예상치보다 높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앞으로 잘할 수 있지, 잘할 거야. 그래, 너는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잘할 수 있어. 이제 다시 나쁜 길로 안 빠질 거야. 그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수급으로 연기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낙폭 과대라는 부분도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등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SK하이닉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에 대한 적자는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우리에겐 실적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겐 실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럼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실적 발표 기업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동차는 모범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예상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회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 대신에 저는 그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다. 왜? 환율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마진폭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계라든지 또는 최근에 조선 그리고 지금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기계, 조선, 의료기기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넘어가 보죠. 역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번 실적 발표 이후로 하반기 반도체 랠리가 좀 시작될 수 있을까? 이거에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눈여겨보시면 21선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가 테슬라. 또 한 가지가 엔비디아거든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궤를 같이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도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 디램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은 바로 캐시카우에 대한 역할이라고 봐야 되고 대신에 오늘 시장에서는 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전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후반기에 대한 발주 가능성,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신기술 관련된 DDR5라든지 또는 이제 HBM, PIM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67,000원, 66,000원 밴드에 대한 지지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현재 반등을 보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상단에 있는 71,000원, 72,000원 자리는 여전히 저항 구간에 대한 움직임이 작용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달려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DDR5 관련된 기업들과 함께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PSK홀딩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PSK홀딩스 지난주 10월 5일 날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날 모습입니다. 이 PSK홀딩스라든지 에로티백균 같은 기업들이 바로 이 전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DIT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T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오늘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바로 이 SK이닉스발 기술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수익률 극대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1시가 넘어가면서 조금 빠지는 모습이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도 강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테슬라라는 키워드의 이미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대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 택시가 곧 상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들도 함께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그랜저 같은 차들, 뭐 인기 차종 같은 경우에는 차량 출고까지 약 1년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뭐 일주일 내지 한 달 내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원활하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번 해보고요. 우선은 이제 넥스트 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한 게 바로 이 넥스트 칩인데 대신에 오늘 이 넥스트 칩에 대한 주가적인 움직임을 보면 오늘만 본다면 넥스트 칩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 더 차트를 넓게 본다면 일봉상에서 전고점을 한번 치고 난 다음에 낙폭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러면 이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한 번만에 돌파를 한다기보다는 그 자리까지는 쉽게 갈 수 있되 그 자리에 대한 돌파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대신에 이것보다 조금 더 낮게 분포하고 있는 기업이 텔레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차량용 반도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리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오히려 오늘 21선에 대한 공방을 펼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텔레칩스에 대한 부분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역시 LG엔솔 이야기인데요. LG엔솔이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내면서 7%대 강세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도요타와 공급계약을 네. 맺으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더니 이번 주에는 또 실적으로 좋은 소식을 계속 꾸준히 들려주고 있네요. 네, LG엔솔 솔루션, 우리가 이제 2025년도까지 미국 내 상당한 공장에 대한 증설 또는 이제 신설을 예약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런 이슈가 이제 단발적 이슈로 끝날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여기에 대한 실적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사실 2023년도에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 중에 한 개가 이 에코프로 그룹인데 이 에코프로 그룹이 그 강하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IRA에 대한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LG엔솔 솔루션도 미국 본토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늘 LG엔솔 솔루션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또 한 가지 기업이 움직입니다. 바로 이제 삼성 SDI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저가에 대한 움직임을 찍고 난 다음에 오늘 강하게 반등을 좀 붙이는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다. 좀 더 현재 증가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소문과 기대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이제 실적이라는 것으로 증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반등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전일 급락이 나타났던 에코프로 그룹 중에 에코프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2차 전지는 양극재와 바로 셀로 풀어 나갈 수밖에 없다. 그중에 양극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리는데 오늘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특히 에코프로에 대한 반등은 눈여겨볼 수 있는 반등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양극재 관련된 기업 중에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LG화학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LG화학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이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최근에 주가 상당 부분
많이 하락을 하여 있는 상황인데 뭐 현재 구간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고 조금 더 시간만을 두고 본다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공정 장비 관련주를 네. 들고 오셨다고요? 저희가 이제 총칭해서 공정 장비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공정 장비 기업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한 이력이 있고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들 모아봤는데요. 우리가 우선 이제 전극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양극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만드는 공정을 전극 공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TSI나 PNT, 지하이텍, 윤성 FNC, 뭐 CIS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TSI와 윤성 FNC 눈여겨봐야 됩니다. 믹싱 공정이 국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세 군데 중에 두 군데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되고 자, 두 번째가 조립 공정입니다. 말 그대로 2차 전지 뚝딱뚝딱 조립한다고 해서 조립 공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기업들이 여기 존재를 하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활성화 공정은 이제 우리가 충전과 방전을 활성화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나 A프로, NSM, 오닉 P&A 같은 기업의 활성화 공정, 그걸 자동화나 또는 이제 검사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하단에 있는 기업들은 눈여겨보실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피 공개해 주시죠. 이 중에서 본다면 이제 탑 머티리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정 장비 관련해서 뭐 윤성 FNC라든지 또는 TSI, PNT 다들 아실 거고 대신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인테리어 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 기술이라든지 탑 머티리얼 같은 기업들은 턴키라고 해서 이 기업이 중간중간에 조립 공정에 대한 업체를 컬렉트하고 전극 공정 컬렉트하고 자동화 컬렉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고객님 우리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기업들이 탑 머티리얼과 하나 기술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럼 이 탑 머티리얼에 대한 부분에서도 최근에 미국 관련된 키워드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최초로 기가 팩토리를 공급했던 기업이 바로 이 우리가 탑 머티리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한번 잡은다면 1차적으로 59,9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49,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탑 머티리얼입니다. 반도체가 조금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좀 빠지고 있고요. 대신 초전도체 테마가 좀 올라오는 시장이네요.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